신명기 33장의 말씀은 모세의 축복이 기록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제 목도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이 있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별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다. 사람이 모든 삶을 마칠 때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축복할 일이다.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모세의 축복과 같이 야곱의 축복도 있었죠.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내용도 창세기 49장에 보면 있는데 이 모세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철저히 축복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과 저주를 같이 얘기했는데 그 모세는 축복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목도에 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사실 생명의 종교고 축복의 종교입니다. 물론 기복적인 요즘에 기복적인 것 샤머니즘처럼 잘못해도 복을 받고 복을 빌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복학은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받는 복을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임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는 이 길을 형통케 할 것이다. 이 사업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니까 몸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실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열두해를 앓는 혈루증 앓는 여인도 몰래 그렇게 구했지만 몰래 받는 축복이 병을 다 깨끗이 낫는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달려오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아이,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은 긍정적인 것이고 축복도 긍정적인 것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망할 거야,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뭐 나는 안 돼.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생각을 다 버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복을 사모하고 큰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불같은 율법을 줬다.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됐어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약속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그 말씀에 약속된 모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심령부터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시인하면서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서 보면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여수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올바른 자라는 것이죠.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수르나 복을 받을 지하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 모든 그 자손들에 대한 복을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에게는 인수가 적지 않길 원한다. 종족을 보존하길 원한다. 유다에게는 그 지도자가 세우고 왕권에 대해서 복을 내렸고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재물의 풍족함과 원수의 압제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는 안전함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안전히 살리로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구별해서 축복을 했는데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풍성한 물질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고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바다를 건너서 무역할 것을 말했고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농경생활의 축복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아주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갓 지파는 암사자같이 전쟁을 잘하는 축복을 받고 단 지파도 사자 새끼처럼 전쟁에서 용맹을 떨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단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납달리에게 축복은 풍성하고 가득한 풍요로움의 축복에 대해서 예언했고, 아셀 지파는 형제에게 복, 기쁨이 되고 복이 돼서 농사 짓는 기름진 옥토와 안전한 요새의 축복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쭉 그 지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지금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똑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다르게 만들려고 해도 500개 이상 넘어가는 걸, 물론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컴퓨터화 돼가지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 사람이 빚어가지고 500개 이상을 다르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500개까지는 똑같이.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다 다르게. 그래서 다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남자로 태어났던, 여자로 태어났던,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자를 다 복되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될 것이다.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것을 늘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그 시편인데 말년에 그렇게 고백할 때 그의 모든 삶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 중에서, 여기 지파 중에서 빠진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빠졌어요. 그 시므온 지파가 빠진 이유가 그 가나안 땅까지 가까이 가가지고 마지막에 모압 그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들로 인해서 그 시므온 지파가 거의 그냥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저주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하면 결국 이 축복의 자리에서 명단에서 빠져버린 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택해서 그들이 3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됐습니다.
모두 다 거의 순교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결국 마귀에게 또 세상에 이끌려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런 역사,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 다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며 행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염려, 근심,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영원한 그 사랑